약간 만족한 듯한데. 이현주 선배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박나래 씨가 생각하는 본인 얼굴은 어떤 얼굴로 만든 사진입니까? 뒤에 사진이요. 뒤에 사진이요. 완전 이혁재 선배님인데 무슨 소리야. 앞에 사진인가? 그 지민 씨가 보기에는 어떤가? 앞에 사진 앞에 사진이 좀 더 비슷하네요. 둥글둥글한게. 우쩍 우리구나 우리가. 아 이게 숨쉬기 진짜 찍고. 와 진짜. 여러분이 보시기에 박나래 씨라고 생각하는 얼굴은 몇 번 얼굴입니까? 서로 다른 대답을 한 두 사람. 이번엔 김지민 씨 얼굴로 해보겠습니다. 김지민 씨의 왼쪽 얼굴로 만든 사진. 이것은 오른쪽 얼굴로 만든 사진. 오른쪽, 왼쪽이 훨씬 이쁘네. 이 사진이요? 예. 두 번째 사진. 그다음에 지민 씨는? 전 앞에 거요. 앞에 거요? 솔직히 이건 아니다. 김지민 씨 본인은 왼쪽 얼굴로 만든 사진을, 반대로 박나래 씨는 오른쪽 얼굴로 만든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난 이게 언니 같은데 좀 더? 아, 난 앞에 게 나 같은데. 이렇듯 사진 속 주인공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대체 왜 서로 선택하는 사진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의 오른쪽 얼굴을 왼쪽 시야에 맺혀서 우리의 오른쪽 눈으로 들어갑니다. 공주 같은데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오른쪽 눈은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얼굴로 만든 얼굴이 좀 더 상대방과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듯 사람은 남을 볼 때 오른쪽 뇌의 영향을 받아 상대의 오른쪽 얼굴을 그 사람의 얼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거울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얼굴, 즉 자신의 왼쪽 얼굴을 본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김경란 아나운서의 얼굴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얼굴을 김경란 아나운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죠, 이거.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얼굴 사진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오른쪽 확성이 좀 코를 너무 세운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인지 형태는 풍경 사진에서도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어느 사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오. 왼쪽으로 시원하게 바다가 펼쳐진 사진을 더 편안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두 장의 사진 중 어느 쪽 사진이 더 웃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선택해 주십시오. 야, 야. 자꾸 보니까 약간 2번이요. 이건 1번. 1번. 2번. 2번. 저도 2번. 모두들 웃는 표정이 왼쪽으로 보이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더 환하게 웃는 얼굴 사진을 고른 선택의 기준은 뭔가요? 왼쪽 입꼬리가 올라오는데. 네, 눈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웃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두 다 오른쪽 사진에 스티커가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시민 여러분도 웃는 표정이 왼쪽에 있는 사진, 즉 오른쪽 얼굴이 웃는 표정인 사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뇌의 영향도 웃고 있는 표정인 상대의 오른쪽 얼굴을 먼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른쪽 뇌를 다친 사람은 왼쪽 그림에서 알파벳 Z만 인식합니다. 반대로 왼쪽 뇌를 다친 사람은 알파벳 Z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우뇌 손상 환자는 전체적인 형태를 보지 못하고 좌뇌 손상 환자는 세부적인 형태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오른쪽 얼굴이 남들이 보는 얼굴임을 알고 있는 유명인들은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더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 얼굴을 보는 거죠. 아 진짜 이걸 본다고요? 이거를요? 와 말도 안 돼. 이런 와인자 얼굴.
효율적인 전략이 중요한 요즘 시대. 이제는 얼굴 관리에도 전략을 세워봅시다. 지혜 씨가 제일 근접하게 갔어요. 정확한 추이였어요. 그 이치를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예. 되게 신기하네요. 예. 뇌가 이제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뇌는 숲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좌뇌는 나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건 운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 네, 정말 흥미로운 스펀지였습니다. 예. 남은 나의 오른쪽 얼굴이 진짜 나라고 생각한다. 빛나라 지식에. 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유학생이. 하나. 둘. 야, 학생이. 셋. 당신은 어떤 생활을 원하십니까? 주변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에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는 놀라운 스마트 기술. 스펀지 연구소에서 확인합니다. 사물의 진화, 스마트 기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들. 와, 정말 편리하네요. 바로 이 기술에 의해 사물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날로 똑똑해지는 스마트 기술의 결정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똑똑한 유리를 소개합니다. 어두워지는 거. 평범해 보이는 이 유리. 하지만 특이하게도 전용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모컨을 켜면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마술처럼 순식간에 투명해졌습니다. 리모컨 하나면 투명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투과도 가변형 유리. 커튼과 블라인드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렇게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유리입니다. 유리의 신개념 스마트 유리. 어떤 원리입니까? 투과도 가변형 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액정 필름을 접합한 상태로서 전원의 공급 유무에 따라 투명 불투명으로 전환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유리의 전원을 공급할 시에는 투명한 상태가 유지되며 유리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앞에 또 있었던 거야. 네. 페트 필름에 고분자 코팅을 하고 그 사이에 액정을 도포한 스마트 유리. 이 유리에 전원을 켜면 액정은 일정 방향으로 직립돼 투명. 전원을 끄면 액정은 산란돼 불투명해집니다. 그렇죠. 마치 브라인드가 슬릿 각도에 따라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고 보면 미래에는 커튼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똑똑한 벽돌을 만나보시죠. 이 벽돌의 이름은 스마트 콘크리트입니다. 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다룰까요?